안녕하세요. 패션 전문 유튜브 채널 노필터 TV입니다. 오늘 저희 그 패션 전문 채널로 이렇게 거듭이 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여기도 빈 의자가 있죠? 전문가를 좀 이렇게 모셔가지고 좀 더 심도 깊은, 깊이 있는 그런 패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.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? 어려운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.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십니다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스타일리스트 실장님. 요새 그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. 그쵸? 아니요, 뺄 수 있어요. 저와 거의 모든 촬영을 함께 하시고, 그 이력을 말해야죠. 이력이요? W 코리아 디지털 디렉터 네. 출신. 한영 외고. 대외 외고. 아, 대외 외고. 출신이시고요. 아, 너무 학벌을 좋아해요, 언니. 아, 나 학벌 너무 좋아해요. 아,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. 가장 따라 입고 싶고, 뭐 이랬던 컬렉션. 셀린 컬렉션. 아. 저는 최근에 본 컬렉션 중에서 네. 셀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일단 경기장부터 너무 예뻤어. 맞아, 맞아. 그 오프닝부터, 아, 이거는 맞아. 예쁠 수밖에 없는 쇼다. 맞아. 근데 안에 입고 나온 옷도 다 너무 예뻐. 그쵸. 패션에 관심 없는 우리 남편이 이 쇼를 보라면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. 남편분도 외고 출신. 에디 슬리머는 10대를 좋아해요. 아, 청춘. 청춘. 또 젊은 거 좋아하잖아요. 저도 좋아하죠. 제가 지향하는 바죠. 네. 틱톡에 나오는 애들한테 되게 영감을 받았대요. 아, 그쵸. 언니가 묘진 거야, 틱톡. 아, 저 틱톡 떠났어요.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씩씩씩씩 봤을 때는 네. 너무 새로운 트렌드고 새로운 옷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진을 다시 뜯어보니까 다 집에 있는 옷들이어서 맞아요, 사실은 맞아요. 놀랬어요. 그래서 맞아요. 아, 스타일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알았죠.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, 제가 그걸 보고. 집에 있는 옷으로도 집에 있는 가능하다. 가능한 옷들. 셀린은 안 사도 된다. 그래서 오늘은 셀린 없는 셀린 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 또 이 스튜디오까지 오셨는데 아, 기대가 큽니다. 짠! 첫 번째 룩은 저는 네. 아우터별로 좀 제가 스타일 준비를 했어요. 이번에는 가장 기본 재킷. 이거 다 집에 있는 거죠. 사실 쇼에서는 버뮤다 팬츠를 입혔는데 네. 그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청바지, 반청바지. 그리고 요즘에 크롭트 재킷. 아, 크롭트 니트. 니트. 그리고 이번 시즌 핵심은 다 이런 첼시 부츠나 뭐 레이스 업 부츠 같은 걸 많이 신었어요. 그리고 포인트는 흰색 양말. 이렇게 조금 보여주게 신는 거. 양말이 없으면 느낌이 다르죠? 없어, 느낌이 없어. 그리고 가방도 되게 클래식한 라인으로 이런 네. 가죽 가방 다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 룩들인데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새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재킷에다가 반바지를 입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새로워 보이는. 그런데 애티튜드 이렇게 딱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줘야죠. 10대처럼. 10대처럼 이렇게 껄렁껄렁한 느낌. 힙합 들으면서 가야죠. 힙합 들으면서. 에어팟 꼽아야죠, 에어팟. 에어팟? 에어팟. 걸어 나온 것 같은데요? 이런 트위드 자켓에 후드. 후드. 이것도 사실 약간 크롭 기장이에요. 네. 그래서 젊어 보이게. 그리고 기본 데님 스커트. 데님 스커트. 거기에 하이탑 신고 캡 모자를. 캡 모자까지. 그런데 여기서도 포인트는 클래식한 가방인 것 같아. 다 너무 젊지만 가방 하나 정도는 되게 클래식한 스타일로 들어주는. 약간 나이대가 있는 사실 스타일이에요. 여기가 아, 나이대가 있는 스타일인가요? 아니, 이게 좀 포멀한 느낌이잖아요. 실망스러운데요, 실장님? 아니, 옷은 너무 젊게 입었잖아. 내가 새내기면은 이렇게 입고 갈 거야. 아, 새내기면은? 괜찮은데요? 나 돼요?
대학 다시 가도 되는데 재적당해가지고요. 1학년부터 다시 다녀도 되는데 강의 나가셔야 돼. 강의 강의 나가. 아무튼 이렇게 입고 강의 가면 학생들 얼마나 좋아하겠어? 좋아하죠. 너무 좋아하죠. 교수 평가 막 우리 완전. 교수님 너무 잘 입는다. 옷을 잘 입는다 막 이렇게. 우리 교수님 스케이트 보드 타고 오셨다. 아 스케이트 보드 타고 이렇게. 러닝 쇼츠를 활용한 룩이에요. 사실 여기 안에 이런 약간 테니스? 스포츠 느낌의 티셔츠랑 되게 클래식한 트위드 재킷 이런 걸 입고 첼시 부츠 신고 모자를 써준 룩 이런 게 되게 믹스매치된 룩이에요. 근데 꼭 이런 가방을 매야 돼요? 아니면 체인백, 체인백을 매도 될 것 같아요. 트레이닝을 매치하는 게 요즘에 진짜 트렌드긴 한 것 같아요. 그쵸. 이렇게 원말웨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자켓을 막 너무 뻗쳐서 입으면 좀 어색하니까 옛날에는 그게 예뻐 보였는데 그쵸.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믹스매치하는 게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. 네. 그 집에서 가장 값비싼 가방을 들고 가서 슈퍼 가야지. 슈퍼 가는 걸로. 그리고 볼캡의 A 컬렉션에서 딱 하나만 사라면 저는 셀린 모자 모자를 사겠어요? 왜냐면 모자 있으면 모든 룩이 완성돼요. 근데 그 C 모자를 못 샀다. 못 산다. 못 샀다. 살 수. 내가 뭐 돈을 써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품절됐다 그러면 그냥 A 정도 해도 되는. 그리고 이 재킷도 기본 코튼 재킷이에요. 짧은 크롭 재킷. 근데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. 그래서 더 캐주얼한 무드로. 이게 사실 집에 자기 옷장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에디 슬리먼이 그랬잖아. 뭐라고요? 팬데믹 시대에 자기가 혼자 옷을 입어보는 10대, 20대들을 위한 룩이다. 저 집에서 혼자 옷 잘 입어보는데. 그렇지. 그런 식으로. 이제 찾아가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? 짜잔! 이번에는 좀 응용을 좀 해봤어요. 사실 위에 저는 턱시도 재킷을 입혔는데 요거를 벗어도 약간 셀린 무드가 나는 거. 벗어볼까요? 더우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걸면 되잖아요.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는 패드 숄더. 파워 숄더가 다시 왔나요? 되게 특별한 날 어떤 거 입고 싶다. 그래서 약간 집에 이렇게 비즈 스팽글탑이 있는데 요즘에는 엄청 차려입고 갈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밑에 하의는 사실 트레이닝 팬츠를 입었고 위에도 격식 있는 자리에 가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입고 가도 무시당할 것 같지 않죠? 아니 무시 못하죠. 무시 못하죠. 스팽글 입었는데 근데 이 룩의 포인트는 약간 좀 메이크업 같은 거를 과하게 하면 안 돼요. 안 그죠? 거의 안 한 듯이 맞아. 이거 약간 그 비버가 입을 것 같은 헤일리 비버. 헤일리 비버가. 맞아, 맞아. 헤일리 비버도 스타일리스트가 다 입혀주더라. 그 스타일리스트가 35만이던데요, 팔로워가. 열심히 해서 또 우리가 이뤄보자고요. 사실 여기 지금 셀린 쇼에서는 여기 브라탑을 입었어요. 벗어야 돼. 그런데 나를 너무 아껴가지고. 보수적이어가지고. 보여드려요? 할 수 있어? 준비는 됐는데. 할 수 있어? 준비는 됐는데 뭐 막 이렇게 참을게요. 안 참아도 되는데.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다 있는 거? 검은 재킷? 재킷 있죠? 트레이닝 반바지, 반바지 있죠? 마틴. 닥터 마틴 하나 줘. 닥터 마틴 있죠? 그리고 요런 크롭탑. 크롭탑. 하나 보여드려요? 가까이는 못 가요. 배가 좀 그래서.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배가 막 홀쭉한 배 이런 거보다는 살짝 이렇게 이런 배가 저는 더 진짜 나 홀쭉한 배가 좋던데. 아 그래요? 만든 몸이에요 제가 이렇게.
뭘로 만들었어? 맥주, 맥주. 여기 이제 여러분 이런 거. 요거는 우리 때는 곱창이라고 했어요. 그렇죠. 이렇게. 근데 요즘에는 이걸 스크런치라고 어린 친구들은 부르더라고요. 그렇죠. 너무 좀 거리감. 나도 뭐 스크런치까지라고 부를 필요가 있어요? 좋은 우리말 놔두고. 얘는 머리가 길면 이렇게 묶으면 그쵸? 되는데. 근데 쇼에서 보니까 이렇게 스크런치를 끼고 애들이 런웨이를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이게 이뻐 보이더라고. 맞아. 제가... 근데 요즘에 이제 추리닝이 다시 인기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반바지로 된 형태를 많이 입는데 저는 이런 거 하면은 남자들 왜 농구할 때 이런 반바지 많이 입잖아요. 그랬죠. 회색, 회추. 마지막 그거 그게 때. 생각나요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이거 회추를 잘 입는 남자는 멋있어 보인다는 거 알아요? 몰라요? 처음 들어봤는데? 몰라? 회추를 잘 입는 대학생들. 근데 농구 잘해. 그런 오빠들이 있어. 그런 모르네 또. 모르시네. 이제 저는 이제 키가 크니까 키가 큰 사람, 키가 작은 사람 항상 질문이 있더라고요. 키가 작은데 나도 이렇게 입고 싶다. 그렇게 되면은 네. 사실 반바지의 길이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 좀 줄이거나 짧거나 길게 변형을 해야겠죠. 나는 배가 있다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그러면 안 돼. 이번에는 네. 언니가 좋아하는 이 베이스볼 점퍼. 여기다가 엄마나 할머니 옷장에서 찾아낸 것 같은 빈티지 원피스를 매치하는 게 포인트라고 에디슨 리먼이 그랬대요. 그래요? 너 작년 여름에 새로 구입한 건데요? 그래서 이 컬러 매치도 아구모자 쓰고 하이탑 스니커즈로 되게 캐주얼하게 매치한 게 포인트예요. 그렇죠. 저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냥 툭하니 얘는 이제 바람 부는 날 그런 날 좀 입어줘야죠. 그냥 되게 이럴 때는 좀 약간 발걸음도 가볍게 이렇게 다녀야 돼. 이러고 공원 가고 싶네. 아 공원도 너무 가고 싶다. 서울숲 가야죠. 서울숲 가면 나를 못 찾겠다. 너무 잔디랑 지금 색이 비슷하니까 이렇게. 이러고 야구장 가고 싶다. 야구장 가본 적 있어요? 가서 쉬고 했었죠 옛날에. 머리 이렇게 막 묶고 가서 했을 거야 아마. 네, 자료 이렇게 띄워주세요, 언니. 하지마, 제발 부탁이야. 제발 부탁이야. 2010년 이전. 아니야, 제발 부탁이야. 제발 부탁이야. 2010년 이전 사진은 안 보여줄 거예요. 다른 컬렉션으로 갔는데요, 갑자기? 이거는 맨 마지막 룩이어서 제가 약간 별책부 룩 같은 느낌으로. 잘하네. 왜냐면 너무 어린 옷이 난 너무 싫다 하는 분들은 약간 리조트 컬렉션을 참고하시면 좋아요. 이렇게 갈색 벨트 하면 약간 저는 제인 버킨 느낌. 아, 제인 버킨 느낌이구나.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셀린 가방을. 그 리조트 컬렉션은 더 성숙하고 더 우아한 느낌이 드는 옷들이 많아요. 아 약간 프렌치 여배우 같잖아요. 아 프렌치 여배우 느낌. 약간 캐주얼하지만 더 약간 조금 포멀한 느낌이 들어요. 포멀한 느낌. 아까 거기는 좀 약간 애송이 같은 느낌. 그쵸? 근데 이렇게 하늘하늘한 디테일이 있으니까 이 사실 이 베스트가 되게 중성적이고 남자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. 그래서 이런 소재 대비를 준 거죠. 아, 이 소재 대비까지. 그리고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입어요? 키가 작은 꼭 사람들? 물어봐요. 왜? 힐 신으면 되지. 그럼 되는구나. 여기다가 데님을 안 입는다. 그럼 뭐 입어요? 데님을 안 입는다? 데님 입어야 돼요. 이 베스트는 데님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다른 걸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게 없어. 약간 A라인 스커트를 입어도 돼요. 되게 네. 클래식한. 근데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겨울일 때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롱부츠를 신어주면 되니까. 그렇군. 지금 봄이니까요. 지금 봄이니까 네. 청바지를 입는 거.
자, 이렇게 해서 저희 패션 전문 유튜브 노필터 TV 새로운 콘텐츠로 제가 셀린 없는 셀린 룩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어떻게 만족하셨는지, 이게 재미있으셨고 뭐 반응이 좋으면 또 이런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가능하잖아요. 보태가 없는 보태가 룩, 샤넬 없는 샤넬 룩. 뭐 이게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